제 2년 전에 국립암센터에서 강연을 했었었는데 그때 진짜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한 친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저는 병원 보기 너무 싫다고. 사이즈도 너무 크고 냄새도 싫고 디자인도 너무 싫고 이거 입으면 사람들이 환자 취급한다라는 게 너무 싫다고 하더라고요. 병원복이 여러 사람이 다 입으면서 한꺼번에 수거하고 한꺼번에 또 입고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잖아요. 그 병원복 하나가.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. 저. 너가 그러면 입고 싶은 병원복 한번 그려볼래? 그래서 그림을 그렸고 제 마음에 맞는 디자이너, 기업인, 촬영감독, 연주자 모아서 한 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. 전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전업맘으로 뛰어들게 된 최주연이라고 합니다.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의 인터뷰 영상을 봤었고 다음번엔 아이들이 이제 원하는 꿈이나 뭐 아이들이 원하는 옷에 들어갔으면 좋겠는 것들을 그린 그림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 그림을 토대로 제가 일러스트를 다시 그리고 그 일러스트를 원단에 넣어서 원단을 또 만들고 그 원단으로 옷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습니다. 저는 꿈의 스튜어디스예요. 아무래도 제가 주변에 있는 애들을 보면 벌써 자기 꿈에 다가가고 여러 가지 뭐 체험활동 같은 것도 많이 다니는데 나름 이런 걸 좀 입어보고 싶은데도 못 입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이런 걸 좀 병원에서라도 입으면 이게 승무원들 항상 비행기에서 인사하고 항상 웃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옷을 입으면 그래도 좀 계속 웃어야 될 것만 같고. 그림이랑 그 병원복 전달식을 할게요. 먼저 나와주세요. 이유예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왜냐하면 꿈이 스튜디스 그래서 좋습니다. 승무원 사진 오늘 싶어 했을 때 얘기했던 게 되게 감동적이었어. 한번 더요. 하나, 둘, 셋. 네, 좋습니다.